몇 년간의 그래픽카드 가격 폭등으로 데스크탑보다 게이밍 노트북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게이밍 데스크탑급의 상당한 스펙을 무장한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지금부터 에이서 니트로 5, AN5157, i9, 3060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 하이엔드급 게이밍 노트북에 가까운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CPU는 인텔의 11세대 Core i9-11900H 프로세서를 탑재하였습니다. 8코어 16스레드 최대 클럭 4.9GHz로 상당한 성능을 자랑하는 CPU입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의 RTX 3060을 탑재하였습니다. 제가 리뷰한 모델은 램은 교체가 가능한 DDR4 16GB의 듀얼 채널 메모리와 512GB의 NVMe SSD 저장장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이서 니트로5는 엔트리에서 중급형 정도의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좋은 스펙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에이서 니트로 시리즈 특유의 날카롭고 잘 다듬어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 바디를 기본으로 레드 포인트를 줄 것이 특징인데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적당히 기교를 부린 디자인입니다. 포트 구성의 경우 전원 포트가 좌우 측면이 아닌 위쪽, 힌지 부분에 위치한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게이밍 노트북은 전원을 연결해 사용하는 편인데 책상에 놓고 사용할 때 전원 포트가 이 부분에 위치하면 선 정리에 유용해서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좌측에는 켄신터 락홀, 기가빗 이더넷 포트, USB 3.1을 지원하는 A포트 2개, 그리고 이어폰 포트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HDMI 포트, USB 3.1을 지원하는 A포트, USB 3.2 젠2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 좌우 에어벤트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쿨링 성능이 중요한 게이밍 노트북다운 디자인입니다. 이건 소소한 장점인데요. 탄판을 열 때 무게중심이 하판에 잡혀있어서 그런지 하판이 따라 올라오지 않고 부드럽게 열립니다. 같은 게이밍 노트북이라도 이렇게 열리지 않는 제품들이 몇 있다 보니 이런 세세한 배려는 마음에 들었네요. 디스플레이는 15인치의 QHD 해상도의 IPS 패널을 탑재하였습니다. 보통 이 정도 크기 때의 게이밍 노트북들은 FHD 해상도가 흔한 편인데 QHD로 더 선명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주사율은 최대 165Hz, 3ms의 음닥 속도를 보여주는 패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 제품들이 보통 144Hz 패널을 탑재하는 것에 비해 더 고주사율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색 재현율은 NTSC 72%, 밝기는 최대 300니트로 게이밍 노트북이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스펙입니다. 키보드는 풀사이즈 10키 배열의 키보드를 탑재하였고 RGB 백라이팅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에이서의 니트로 센스 앱을 통해서 RGB 커스터마이징 설정이 가능한데요. 단순히 색상뿐만 아니라 패턴, 구역별로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벤치마크를 간단하게 실행해봤습니다. CPU의 경우 시네벤치로 테스트한 결과 싱글코어 1436점, 멀티코어 1928점이 나왔습니다. 노트북용 모바일 프로세서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직 윈도우 11 최적화가 되지 않은 버전으로 측정한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픽 벤치마크는 3D마크의 파이어스트라이크와 타임스파이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파이어스트라이크와 파이어스트라이크 울트라는 각각 19813점과 4642점, 타임스파이와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7553점과 3587점의 그래픽 스코어를 보여주었습니다. 게임 벤치마크는 포르자 호라이즌 5와 GTA5를 각각 실행해봤는데요. 먼저 포르자 호라이즌 5의 경우 QHD 매우 높은 옵션 기준으로 평균 57프레임, 보통 옵션으로는 84프레임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165Hz 주사율을 즐기시려면 해상도 조절이나 약간의 옵션 타협이 필요해 보입니다. GTA5도 벤치마크를 실행한 결과 QHD 해상도 최고 옵션 기준으로 최저 77프레임에서 최대 147프레임 가량을 보여줬는데요. 평균적으로 벤치마크 환경 기준으로는 110에서 120프레임 정도를 보여준 듯 합니다. 몇 가지 옵션 타협을 하면 QHD에서도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듯 하네요. 실제 게이밍 성능 테스트도 해보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배틀그라운드를 테스트해봤습니다. 테스트 옵션은 QHD 해상도의 렌더링 스케일 90, 국민 옵션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일반적인 파밍 상황에서는 100프레임 이상으로 상당히 쾌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교전을 하거나 복잡한 상황에서는 70프레임대까지 프레임이 내려가기도 하였습니다. QHD와 FHD 두 가지 해상도의 프레임 차이는 생각보다 없는 편이었는데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략 참고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QHD 해상도 설정인 것을 고려하면 노트북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옵션 타협을 적절히 하면 배그용으로도 정말 손색없는 게이밍 노트북이었습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의 경우 QHD 아주 높은 옵션에서 60에서 7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었고 중간 옵션은 80에서 90프레임 보여주었습니다. 은근히 사양을 타는 게임이기 때문에 옵션 타협을 조금 더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반적인 게이밍 성능은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QHD 해상도로 165Hz 최고 주사율을 즐기기에는 게임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고사양 게임은 옵션 타협을 해야 할 듯합니다. 게임이나 벤치마크 간의 발열 체감이나 팬 소음 등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우선 발열의 경우 CPU나 GPU 자체의 온도 센서는 최고 80도 언저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시 손이 주로 닿는 WASD 키보드 부근은 20도씨 중반으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에어벤트가 있는 상단이나 칩셋이 위치한 중앙 우측 부분은 30도씨 후반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었습니다. CPU와 GPU 발열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긴 하지만 실제 사용상 체감은 거슬리지 않도록 잘 설계가 된 듯합니다. 팬 소음의 경우 팬을 최대로 돌렸을 때 바로 앞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대략 60dB 안쪽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리뷰한 Acer Nitro 5의 가격은 2022년 2월 단화와 최저가 기준 약 200만원대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스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기본 모델인 8기가 256기가 프리도스 모델은 조금 더 저렴한 편이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모델이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스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게이밍 데스크탑 대용으로 사용해도 좋은 게이밍 노트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Acer Nitro 5 리뷰였습니다.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번 다른 리뷰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